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강력히 반발한 것에 대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23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결심 공판에 앞서 위원회를 만들고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한다고 한 것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오는 24일 예정된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을 두고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자기적으로 역할극을 한다며 약속 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추진하고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될 예정입니다.